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요청해 주셨던 아이패드로 썸네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맥북에서 포토샵이나 어피니티 포토 등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패드만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이 펜은 ESR의 스타일러스 펜슬이고요. 정전식 터치 방식이라 따로 블루투스 연결해줄 필요 없이 이렇게 전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 가볍고 필기감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이 펜촉의 내구성이 좋아서 마찰력이 높은 종이 질감 필름에서도 마음껏 쓸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썸네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제가 사용하는 어플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썸네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어플들을 이렇게 폴더에 모아서 담아놓았는데요. 이 어플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먼저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 폰토라는 어플은 폰트를 꾸며줄 때 좋고요. 픽스아트는 콜라주나 스티커로 꾸며줄 때 사용하는 어플이고, 믹스노우는 필터나 효과, 그리고 프레임을 꾸미거나 아니면 또 스티커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고요. 라인 카메라는 여기서 이제 필터 적용을 해주거나 여기서도 프레임 꾸미기를 할 수가 있고 스티커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기도 할수 있어서 사용하는 어플이고 이 스케치북 어플은 그림을 그리거나 손글씨를 쓰거나 대상 물체의 아웃라인을 그려줄 때 사용하는 어플들입니다. 사용하는 모습은 썸네일을 꾸미는 모습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썸네일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건데요. 영상 중간에서 마음에 드는 한 장면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썸네일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진만 예쁘게 찍으면 꾸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훌륭한 썸네일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더 꾸며주면 더욱 좋겠죠? 먼저 픽스아트라는 어플을 이용해 줄게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중에 콜라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리드를 선택하고 콜라주로 편집할 사진을 골라줍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진들이 여기 위에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저는 선택을 했고 비율도 썸네일 비율인 16대 9로 선택을 해주고 테두리도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테두리 값도 줄 수가 있고 배경 색깔도 원하는 대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위치 같은 것도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더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다음. 그리고 픽스아트의 이 스티커 기능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예쁜 스티커들이 많이 있고 검색을 해서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재미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색에다가 별 모양을 원한다 하면 별 모양만 이렇게 따로 나와서 스티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왕관 모양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거는 유료 버전으로 쓰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무료 버전에서 쓸수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요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클릭해보면 이렇게 원하는 스티커를 얹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얹어볼까요? 사이즈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우개로 원치 않는 부분은 지워줘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스티커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얹어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편집이 끝났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사진으로 저장해 줄게요. 다음은 이 폰토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방금 만들었던 이미지를 불러와 줄게요. 포토 앨범에서.
여기에서는 썸네일 제목을 꾸며줄 건데요. 이미지의 암호 부분을 클릭하면 텍스트를 추가로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폰트의 장점은 폰트의 종류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폰트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꾸며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글 폰트는 없어서 이렇게 영문 폰트만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여기는 최근에 썼던 폰트들만 따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 스노우 어플에서는 간단하게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필터 효과들을 적용해가면서 편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서 꾸미기 버튼을 누르고 필터를 적용해준다거나 또 이렇게 스티커 기능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예쁜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꾸며줄 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꾸며준 이미지들은 최종적으로 이 스케치북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사실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을 하는데 프로크리에이트는 유료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무료 버전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무료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먼저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새 스케치에서 사이즈는 썸네일 사이즈인 15이고 사진을 불러오고,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졌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꾸며줄 건데요. 중요한 점이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원본 이미지에 지금 그림 그리는 게 겹쳐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이 새로운 레이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브러쉬를 선택해서 귀여운 스마일 이미지도 그려주고, 색상을 바꿔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썸네일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하면 아쉬우니까 한 개 더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콜라주로 여러 사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사진을 한번 가지고 꾸며볼게요. 새로운 스케치북을 하나 열었고요. 여기서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사이즈가 안 맞는 사진은 이렇게 키워서 사진을 조절해 주고요. 사진 위에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 줬고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아웃라인을 그려주면 좀 재미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고요.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 글씨를 써줘 볼게요. 이 ESR 펜슬 필기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아요. 좀 더 글씨를 꾸며주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또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레이어를 방금 글씨 썼던 이 레이어 밑에다가 얘를 내려주고 꾹 눌러서 레이어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다른 컬러로 글씨를 또 써줘 볼 건데요. 새로운 색상을 만들기 전에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색상을 이용하면 좀 통일성이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비슷한 색상을 한번 찍어서 글씨를 이렇게
조금 더 꾸며주면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레이어가 겹치지 않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도 편해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썸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되었으면 이렇게 공유 버튼을 누르고 또 이미지로 저장하면 이미지로 저장이 된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썸네일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썸네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이패드와 펜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꾸미기를 해서 일기장 같은 데다가 쓰면 좋으니까 한 번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ESR을 공식 수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센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고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이 케이스와 펜슬 모두 ESR의 제품인데요. 워낙 유명하고 글로벌한 브랜드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기종별로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색상이 출시되어 있어서 취향껏 고를 수가 있어서 좋아요. 저는 라벤더 색상을 선택해 봤고요. 이 뒷면이 다른 케이스들과 다르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물렁한 TPU 소재의 젤리 케이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펜슬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런 슬릿이 있어서 펜슬이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슬림한 두께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 편리하고 필기를 할 때나 영상을 시청할 때딱 좋을 그런 각도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단단한 하드 케이스가 옆면과 모서리 부분을 모두 감싸줘서 아이패드를 튼튼하게 보호해줄 수 있고요. 애플 펜슬 부착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애플 펜슬을 완벽하게 부착하고 충전을 해줄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펜슬도 저가의 스타일러스 펜슬과 다르게 퀄리티나 마감이 좋고요. 전원의 온오프 버튼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니 손에 익더라고요. 간단하게 필기하고 낙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쓰는 내장형 배터리로 1000번 충전이 가능하여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 가능한 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1시간이면 100% 완충되고 1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또 2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지능형 절전 기능이 있어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오래 쓸수 있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